혹시 뭐 다른 회사 있습니까? 다른 회사도 원래는 이제 좀 다른 업종에 있는 기업들을 한번 준비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, 저를 또 언제 불러주실지 몰라가지고 네. 그 회사는 키핑을 해놓고 오늘은 또 이제 방금 말씀드린 허거인데, 허거 시장 자체가 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하이디라오랑 반대편에 있는 회사입니다. 반대편? 네. 직원도 저가로 나중에 밀고 가는 회사. 아, 그 직원들 막 그냥 직원도 먹을라 없어요. 먹고 말란 말고 막. 직원도 아, 직원이 없어요? 1인 허거입니다. 1인 허거.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맥도날드나 KFC처럼 굉장히 캐주얼하게 돼 있습니다. 아. 그래가지고 인당 객단가도 한 5천 원이면 허거를 먹을 수가 있어요. 싸네. 네, 그리고 이제 한 사람 앞에 1인 1화로가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 굉장히 이제 좀 부합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중국도 1인 가구 수가 좀 늘어나나 보죠. 지금 1인 가구 수가 1억이 넘었기 때문에 네, 굉장히 거기에 부합하는 네. 걸피터 목이야. 그래서 이제 좀 프리미엄 쪽에서는 하이디라오라면 이제 약간 좀 캐주얼하고 가성비를 네. 따지는 1인 1인 오고 저가 보급형이라면 네. 이쪽 회사. 이름이 뭐예요? 이 회사는 이름도 샤부샤부입니다. 샤부샤부의 그냥 이름이. 네, 네. 샤부샤부입니다. 이 회사 역시 홍콩에 상장돼 있습니다. 네, 이 회사도 홍콩에 상장. 샤부샤부. 네. 그러니까 얘네는 전국에 매장 수가 아까 하이디라오가 340개 네네. 정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얘네는 지금 700개가 넘어요.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북경에 있거든요. 북경 천진에. 아. 네. 북경 천진이 중국의 일선 도시에서 이제 가장 잘 사는 도시 중 하나잖아요. 네네. 얘네 매장 수가 350개면 어느 거보다 많냐면 맥도날드보다 성장성은 뭘로 보면 됩니까?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늘어날 거니까. 네,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매장 중에 절반이 이 북경 천진 이 몰려 있으니까 위쪽 도시에 많이 네. 몰려 있거든요. 아, 밑으로 내려가는구나. 해외 확장보다 일단 내륙으로 진출하면 돼요. 이선 아직 멀었으니까. 네, 아직 멀었으니까요. 네. 그래서 얘네들은 좀 장점이라면 매장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그래갖고 중국 요식업 사업자들 중에서 이 양고기를 한 번에 띄우는 애들 중에서 가장 많이 띄웁니다. 하이드라우가 더 많이 띄워요.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이 있는 거죠. 바게닝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가능한 거예요. 네. 아니 우리 박현석 과장님은 두 개 다 가봤어요? 저는 하이디라우는 가봤는데 샤부샤부는 네. 못 가봤습니다. 한국에 있는 거 아니면 중국에 있는 거? 중국에 있는 것도 최근에 제가 하이디라우 가봤고요. 한국에 있는 거는 자주 이용. 샤부샤부는 왜 안 가보셨습니까? 샤부샤부는 제가 그때 중국에 있을 때 없었습니다. 제가 없었습니다. 네. 아 새로 생긴데요, 샤부샤부? 원래 있긴 했는데 네. 박현석 과장님이 연세가 좀 나이가 있어서 싼 거 못 드신다는 거예요? 아니요 아니요. 그때 없었을 것 네, 같습니다. 왜냐면 2011년부터 예전에. 좀 네. 2011년부터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시점이 가속화됐거든요. 제가 2006년까지 있었거든요. 네, 그래서 2011년부터 지금 이것도 보면 박리담의 업이신 거잖아요. 여기 이 업종 자체, 이 그렇죠. 기업이. 뭐 어떻게 보면은 저가에 굉장히 1인 회전율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인스턴트처럼 우리가 접근할 네네. 수 있게 만든 데라서 네.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추진하는 전략은 거꾸로 갑니다. 이제 프리미엄 돈 벌어가지고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어요. 하이디라고 같은 거. 네. 초우초우라고 해서 네 신규 매장이 또 세워지고 있고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한 이게 한 30개 넘게 생겼거든요. 아, 네 같은 회사인데 프리미엄 브랜드 네 완전 하이엔드급으로 갑니다.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낸 거지. 제가 그 말씀드려요. 아, 네. 현대자동차 또 거기 있다 합니까? 왜요? 아무 싼 걸로 그렇게 밀어붙인 건 아니잖아. 현대자동차가. 아니 근데 샤부샤부는 그럼 미래 성장성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? 얘네는 색깔이 완전 반대편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인 허거에서 워낙에 압도적인 포지셔닝을 네네네.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객단가 62위안 미만의 이제 하이디라고 시장에서는 아 그 허거 시장에서는 얘네 점유율이 60%가 넘어요. 네, 그 정도로 워낙에 저가에서는 바게닝 파워가 있는 회사고 점유율 공고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폭발적인 성장성보다는 네. 중국 1인 가구 이제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서 천천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고. 중요한 거는 좀 굉장히 싸다는 거죠. 시가총액이 아까 하이디라오는 한 26조 원. 네. 근데 얘네는 똑같이 이제 허거 파는데 2조 원이 아니에요. 1.8조 원. 오. 네. 내가 볼 땐 샤부샤부가 더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. 둘이 이제 재무제표를 비교를 하면 네. 뭐 성장성이나 이런 건 굉장히 비슷해요. 네. 그리고 뭐 하이디라오는 영업이익률이 한 13% 정도 나오고 이 샤부샤부는 한 11%에서 12% 정도 나와요. 그러니까 먹고 남기는 마진 자체는 굉장히 비슷해요. 네. 그러네요. 네. 근데 이제 매출의 볼륨 자체는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죠. 시가총액. 근데 네. 이 회사가 작년에 2018년 한 9월 정도 되겠죠. 이때부터 주가가 굉장히 흘렀어요. 지금 절반 가까이 흘렀거든요. 이유가 있어요? 음식 허거 안에서 쥐가 나왔어요. 아, 거기구나. 네. 네. 아,
피부 안에서 아니구나. 요 손가락만한 쥐가 새끼 쥐가 나왔거든요. 그 뉴스에 나왔었어요. 네. 네. 난리 났었죠. 근데 이게 또 하필이면 하이디라고 상장하기 바로 직전에 쥐가 네. 나온 거예요. 아. 음모론이라는 얘기가 음모론도 있고 아. 그렇기도 한데 더욱이 근데 이게 이슈가 됐던 게 이 회사의 대처 능력이었어요. 네. 아마 하이디라고에서는 쥐가 나왔으면은 네. 뭐 평생 음식권이나 뭐 건강검진 거 뭐 다 해주고 이랬을 텐데 그러죠. 이 회사는 맨 처음에 자기네들이 나온 게 아니다 끝까지 우긴 거예요. 그러다가 나온 거 인정하는 순간 돈도 그냥 한 500만 원 선 정도에 퉁치자 막 이런 식의 대응이 미흡한 대응이 아, 나왔던 그 고객한테? 거죠. 네. 심지어 아니, 그 고객이 임산부였거든요. 아 임산부. 아, 네. 그러니까 아 그렇게 그 줄을 질러. 네? 아니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분한테도 너무 불행한 일이고 네. 기업한테도 너무 불행한 일이고. 불행한 일이죠. 네. 그래서 저도 뭐 이런 기업을 관이 뭐 지금 사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도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네. 중국 증시에 이런 허거를 파는데 이런 업체도 있지만 뭐 이렇게 1인 허거 업체도 있습니다. 이렇게 그러니까 소개를 시켜달려고 말씀드립니다. 다 좋은데 우리가 중국 기업의 가장 위험성은 저는 네.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아까 그 얘기 막 들을 때도 하이디라고는 아 그러면 이 기업은 뭐 가짜 음식 넣거나 뭐 이런 일은 없겠네 그런데 그렇죠 그런 신뢰가 깔려 있는 샤브샤브는 왠지 가짜 넣을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게 뭐 드는 거지 문득 아 이게 저 부추인 줄 알고 넣는데 그냥 잔디고 잔디가 우리 대학교 때 좀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죠. 예.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성장통을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. 여기가 지금 주당 가격이 얼마라고요? 지금 11.36 홍콩 달러입니다. 아, 한국 돈으로 하면은 약 네. 1,600원 정도 됩니다. 500주 단위로 매매하실 수 있으셔서 아, 예, 83만 원 정도면은 아, 지금 그래서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가 나오거나 이런 네. 신뢰. 네, 신뢰 문제인데 네. 중국은 지금 그래서 이 먹는 것 같다 장난치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중국 내에서도. 네, 많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지금 그 검열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. 아. 먹는 걸로 장난치면 최대 형이 사형까지 집행됩니다. 우와, 진짜요? 네, 네. 그러니까 앞으로 이 회사가 뭐 전 전화위복이 될지 안 될지는 오.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졌다. 왜냐면은 네, 네, 네. 지금 중국 정부한테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걸리게 될 경우 거의 뭐 상폐위기까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오, CEO 사용당하면 어떻게 해? 네. 이 CEO도 바짝 쫄아있겠네. 사용당할 수 있으니까. 네, 이제 아무래도 좀 특히나 신경을 많이 쓰겠죠.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박현석 과장님 시간 잠깐 드릴까요? 예, 최근에 그 홍콩 달러가 예. 5월 중순에 152원까지 갔다가 예. 지금 현재 147원까지 가서 우리나라 저 네. 돈과 대비 네. 아니면 달러 대비? 아니면 달러 대비, 아, 홍콩 달러 대비. 아,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네네. 홍콩 달러를 비교해 보면, 예예예, 예, 152원, 네네, 그래서 147원 정도로 떨어졌다. 네네. 네. 그래서 환전하실 때 뭐 지금 뭐 괜찮은 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우리 최원석 연구원님께서 추천하셨던 저희 방송에서요 심과 네. 함께해서 추천했던 종목들 신고가들을 다 지금 갱신하고 있다라는 네,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저희는 방송 나가기 전까지 여러분과 함께 네, 같이 안 사겠습니다. 못 사요. 네. 아니 근데 진짜로 저희가 지금은 다들 들으셨겠지만 저희 이거 나왔을 때 정말 너무 좋아요. 서서 와 진짜 이 종목 너무 좋네요라고 했던 종목들이에요. 예. 복성제약, 민연건강, 중국 국제영사 막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. 아, 그때 전체 다 독점이다 막 이랬었잖아요. 아, 맞아, 예. 맞아.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중국의 외식 업종 중에 두 회사 소개시켜 주신 신한금융투자의 최현석 애널리스트 그리고 신금투 GBK 사업부 브로커리지 박현석 과장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